안녕하세요, 뮤직포스의 리뷰어 진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길드의 두 플래그십 모델인데요. 하나는 D55E라는 모델과 또 다른 하나는 F55E라는 모델입니다. 길드는 전통 아메리칸 사운드를 지향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. 얼마만큼 아메리칸 사운드를 내주는지 저랑 같이 사운드도 들어보고 간단한 리뷰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가지고 나온 모델 두 모델은 어떤 특정 브랜드가 생각나는 바디 형태죠. 네, D 모델 같은 경우는 마틴의 드레드넛 바디들이 생각나고 또 F55E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깁슨의 점보 바디들, SJ200 같은 모델들이 생각나는 바디 형태입니다. 근데 확실한 것은 두 모델은 어떤 그 특정 브랜드를 겨냥해서 만든 듯한 느낌이 나지만 확실하게 길드만의 사운드 컬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특히 굉장히 풍부하고 기름진 저역대와 중저역대는 눈여겨볼 만했습니다.
저는 두 모델을 만져보면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는데요. 그 미국 서부에 뭐 이제 카우보이들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런 길드 기타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. 특히 이런 모델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아티스트는 엘비스 프레슬리, 뭐 자니 캐시, 카터 패밀리 이런 굉장히 미국적인 정서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떠오를 정도로 전통 아메리칸 사운드를 굉장히 구현을 잘 해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런 쪽에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는 이 기타를 과감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장르에는 어울리지 않냐,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. 자신이 하는 음악이 좀 더 스트로크가 많다,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, 그리고 좀 CCM쪽인데 미국쪽 CCM을 많이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길드 기타는 굉장히 좋은 어떤 해결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제 리뷰가 여러분의 구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에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